일류미타비님 사연입니다. 부대 분리수거장에서 목격했던 귀신들.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듣는 중에 갑자기 문득 소름 돋는 사건이 생각나 제보해봅니다. 군대 시절에 겪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때는 2014년에 군입대를 하고 5주 훈련을 받은 후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입니다. 첫 자대 배치 후 처음으로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불침번 근무 숙지를 하고 나서 선임과 함께 근무에 투입하게 되었죠. 상병 선임이 저를 보더니 불침번 근무 시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선임의 이름을 실명이 아닌 그냥 박상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신병, 너 그거 아냐? 불침번 근무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것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야, 네 맞선님이 안 알려주디? 예, 그렇습니다. 저 맞선님은 그냥 불침번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야, 너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참나, 어떻게 마투임한테 그걸 안 알려주냐? 무슨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말해줄게. 우리 부대는 불침번이 교대를 순찰을 돌아 이 불침번이 총 4번 초까지 있는데 그 중에 2번 초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당직사관이랑 부대 주변 순찰을 돈다고. 근데 말이야, 이게 원래는 당직사관만 도는 거거든? 근데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불침번까지 같이 붙여서 순찰을 돌게 만든 거야.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너 오기 한 달 전에 사건이 터진 거야. 한 달 전에 어떤 병사가 부대 한 분리수거장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그 후에 순찰 도는 당직사관마다 그 분리수거장에만 가면 혼비백산을 하고선 행정실까지 달려오더라고. 귀신을 본 겁니까? 그래, 당직사관 말로는 분리수거장 위에서 자살한 그 병사랑 어떤 머리가 긴 여자가 함께 서서는 무섭게 웃으면서 자기를 노려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본 당직사관이 뭐 한둘이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직사관이랑 불침번이 함께 순찰을 돌게 만든 거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마. 행보관이 분리수거장에다가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똑같아. 아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지. 왜 더 심해진 겁니까? 걔네들이 처음엔 그냥 웃기만 하면서 째려봤는데 이젠 크게 소리를 내면서 웃더라고. 근데 그 웃음이 얼마나 사람을 소름돋게 만드는지. 아, 그럼 박상병님도 그 귀신들을 보신 겁니까? 어, 나도 한번 봤어. 그래서 난 이제 거기 안 가. 그 정말입니까? 그럼 누가 갑니까? 야, 내가 짬밥이 얼마냐. 당연히 짬이 안 되는 놈이 가야지. 그리고 넌 운 좋은 줄 알라고. 신병들은 보통 2번 초에서 4번 초로 배치받는데 또 3번 초 아니냐? 맞습니다. 그보다 박상병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순찰할 시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주의사항은 그냥 눈 꼭 감고 순찰하면 돼. 근데 주임원사님께서 분리수거장 순찰을 대충 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리수거장 끝에 그 뭐냐? 그 순찰표를 만들어서 시간별 순찰 목록을 뒀거든. 거기다가 표시는 하고 와야 돼. 그래야 순찰을 확실하게 했다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박상병이 하는 소리를 듣고 겁을 좀 먹었습니다. 얌마 떨지 마. 그냥 눈 감거나 귀마개 하고 무시하면서 이 분리수거장 끝까지 들어가서 체크만 하면 된다고. 당직사관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전 그래도 당직사관과 함께한다는 말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근무는 끝났고 다음 불침번이 2번 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박상병 말대로 저는 짬이 안 되니 당직사관이랑 함께 순찰을 돌게 되었습니다. 당직사관과 부대 주변을 순찰하고선 마지막으로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에 다다르자 당직사관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신병, 이병,
아, 나 여기 있을 테니까 혼자 들어가서 그 뭐냐? 분리수거장 끝에 순찰 목록이 있거든? 거기다 순찰 시간 쓰고 체크하고 와. 저 혼자 말입니까? 어, 너 혼자. 왜? 무섭냐? 아닙니다. 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뛰쳐오고.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혼자 분리수거장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분리수거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공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바뀌더니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빨리 그 끝으로 가서 랜턴을 비추고는 순찰 목록에다가 시간을 작성하고 체크한 뒤 이제 돌아가려는 차에 지붕 위에 박상병의 말대로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 크게 웃으며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놀라서 바로 분리수거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혼비백산에서 입구까지 뛰쳐나왔는데 입구에서 기다리던 당직사관이 저를 잡으면서 함께 행정실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실에 도착한 당직사관은 저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아, 신병, 괜찮아? 당직사관님, 저 지붕 위에서 뭔가 본 것 같습니다. 나도 알아. 안 그래도 너 혼자 보내서 걱정했는데. 미안하다. 제가 한참을 울자 당직사관은 일단 쉬었다가 생활관으로 돌아가 자라고 했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벌벌 떨면서 생활관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당직사관이 생활관까지 찾아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신병, 어제 일은 미안하다. 행보관님 지시로 앞으로 당직사관 혼자만 분리수거장에 돌고 병사들은 입구에서 대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젠 걱정하지 말고. 그 말에 앞으로 분리수거장 순찰을 안 해서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분리수거장 입구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행보관님 명령대로 당직사관만 분리수거장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침범 병사들은 분리수거장 입구에서 당직사관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당직사관 역시 사람인지라 전부 분리수거장 안에서 나올 때마다 혼비백산하며 뛰어나오더군요. 결국 당직사관을 맡은 부대 내의 간부들은 부대 주임원사에게 귀신에 대해 해결해달라는 항의를 받았고 부대 주임원사는 귀신을 믿지 않았던 분인지라 본인이 직접 분리수거장을 순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임원사는 자정이 지나 부대로 와서 순찰 시간에 맞추어 분리수거장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순찰한 지 몇 분 안 되었을 때 건물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불침번 입원처였습니다. 궁금해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그 주임원사가 혼비백산하며 뛰쳐오더군요. 그리고 바로 행정실 안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져서 행정실에 가보았죠. 행정실 안엔 주임원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두려움에 떠는 얼굴이었습니다. 행정실에 있던 당직사관은 저를 보더니 당직사령님을 좀 모시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당직사령을 모시고 온 뒤 저는 불침번을 계속 서다가 다음 근무자인 김일병을 깨워 근무교대 보고를 위해 행정실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김일병이 보고를 했죠. 충성, 불침번 교대 보고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다음 근무자 불침번 서고 전 근무자는 수고했다. 나가봐. 충성. 그때 김일병도 당직사관과 당직사령 사이에 넋나간 얼굴로 앉아있는 그 주임원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무반으로 와서는 저에게 묻더군요. 주임원사님 분리수거장 순찰 도신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귀신 보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거의 전부 대원이 다 보는 것도 신기한데 또 주임원사님만 안 보이면 그것도 이상하지. 김일병님,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주임원사님께서 경험하셨으니까 분리수거장 폐쇄하지 않을까?
그럼 분리수거장은 없어지는 겁니까? 뭐 없어지고 뭐 다른 데다 따로 만들겠지. 나도 모르겠다. 그만 들어가서 자. 그 후 저희 부대의 분리수거장은 입구를 아예 컨테이너 박스로 막아두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 제가 전역하는 날이 왔을 때 주임원사와 전역자들의 소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제 동기 녀석이 분리수거장 입구를 왜 막아놓은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임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분리수거장 안으로 순찰을 돌았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무섭고 소름돋는 일은 처음이었다. 이 간부들 말대로 분리수거장 건물 위로 머리가 긴 여자랑 젊은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숫자가 갑자기 점점 늘어나더라고. 대략 30명쯤 됐을걸? 그것들이 동시에 나를 노려보면서 건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니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더라고. 그것도 웃으면서 말이야. 여기서 도망가지 못하면 죽겠다 싶어서 전속력으로 뛰어왔지. 이건 뭐 제사 지내고 굿한다고 될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냥 아예 폐쇄한 거다. 그렇게 주임원사의 경험담을 듣고는 다들 겁에 질렸습니다. 저는 제가 보았던 것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주임원사는 더더욱 보지 못할 것들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전역했으나 그때 본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곤 합니다.